우리 팀을 향해 나가자. 아 진짜 좋다. 아 좋네. 아 가고 싶다. 하나 잡히면 좋겠다. 저는 저기가 물이 저렇게 깨끗한 줄 몰랐어요. 항상 밖에서는 뻘물만 보다가 네. 들어가니까 물이 너무 깨끗하더라고. 연구 연구. 아 근데 이거 좀 재밌어요. 보트랑 한몸 같은 느낌이신데. 손만 움직이셔야 이제. 또 이것도 영화 장면이네요. 그냥 보트에서 생존하는. 야 꿈을 이뤘네. 작년부터 못했던 걸. 아 어쨌든 오래 했네. 아 진짜. 걸려. 아 여기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야. 완전 대물이야. 낚시 어머나 어머나 완전 저렇게 세요? 형! 잡았어? 진짜 멀리 갔다. 걸렸지? 바닥에 걸렸지? 어! 거기서 저 정도면 상어야 상어. 참치야 참치. 참치 참치. 끊어졌어. 세게 걸렸어. 이제 선생님 이제 사람들이 안 보여요. 점으로 보여요. 엄청 멀리 왔네. 또 어떻게 돌아오지 저? 나 앞으로 가려고? 인구야 이걸 빼. 이걸 빼서 형 줘. 이걸 빼봐. 이걸 빼라고 링을. 링을 빼서 내가 이쪽으로 할게. 사실 그런 거 많은 거야. 예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보트 자격증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진짜요? 땄어요. 요트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네 요트. 네, 와. 보트. 5톤 미만까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저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저거는 그냥 수동으로 8만 얼마짜리. 돌아가는 게 진짜 일인데 이거? 누가 전화기 갖고 왔지? 쇼부기. 전화기 안 가져왔어? 네. 아 형님 저도 우리 아니, 저도 이거는 이걸... 어? 그게 아니라 저기 목포로 간다고 목포 쇼핑으로 가고 돌아가는 거기는 둘째 치고 지금? 야 낚시공원 이거 낚시공원 이거 야 야 이거 뭐 갑자기 낚시하러 왔다가 아, 진짜 어. 생존이 됐어. 지금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 썰물일 때 그러니까, 예, 민물 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물이 차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저어도 지저분이다. 지금 다른 섬에 지금 무인도에 지금. 네. 저거 그냥 보트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재밌으려면 저기서 윤구시면 또 다시 떠내려 가야 되는데 혼자 혼자 가무시고 그 다음 장면에 수영 이만큼 기르시고. 아 길이 생겼다. 아 근데 배고프겠다. 너무 재밌는 곳이다. 아, 웃음이 나네. 아까 선생님 우리 와 행복하다. 꿈을 이거 진심이에요. 이게 꿈이 아니잖아요. 닭백숙이랑 해먹을 걸. 어, 네. 닭백숙이랑 해먹을 걸. 아, 저 지금 제작진이. 구하러 온 거예요, 지금. 아, 정말요? 네. 아니, 이게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질 않네. 우리 함께 힘 합치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 자리를 바꾸셨네요. 아. 야,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웃길 수 있지? 뭐 하시네. 안 움직여. 저거 되게 힘들어요. 어, 빠지는 힘이 너무 세. 체력 쓰면 엄청나죠, 저거. 손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포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갖고. 아니면 지금 찐으로 지금 짜증이 났어요 지금. 아 그러네. 저게 지금 짧아서 그렇지 한 거의 한 두 시간 동안 저러고 있는 거야. 아 아유. 아 결국 다시 무인도 왔어. 물이 다 빠지고 걸어가요. 네. 용구 내려. 네. 아, 살살. 사실 물이 빠지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거죠. 아, 네. 아. 근데 걸어가도 얼마나 찐득찐득하겠는데. 그렇죠. 아이 걸어가시는 거. 저거 들고. 저 후배가 말은 못하고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아. 쉽지가 않네. 어, 빠지는 힘이 이렇게 센 줄 몰랐네. 아무래도 안 되죠. 네, 저는 오늘 정말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삶의 소중함. 저는 재밌으시다. 땅의 감사함. 멀리서 와주는 그 사람들의 그 눈빛의 감동. 평생 못 느껴봤는데 진짜 오늘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밥맛이 꿀맛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먹을까 너무 궁금하다. 일단 닭백숙을 먼저 하자. 불을 피워서. 나는 자연이라는 특징인데 계속 맨날 닭백숙만 하는데 그렇게. 근데 참 저거는 맛있어. 백숙 좋아해요, 윤아 씨? 네, 너무 좋아요. 닭고기를 좋아해요. 어, 닭고기를? 네. 와. 이걸 들고 있어. 이건 뭐 정답이죠. 지금 여기에 그 송담이랑 그다음에 저 엄나무 이게 들어가 있어 갖고 예. 거의 한약물이. 예. 아, 진짜 부드러워 보여. 말도 안 돼. 야, 농게장 비빔밥. 예. 하루 종일 고생하셔서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하신 거 봐. 야, 오늘 만든 평상에 시뷰. 시뷰. 이게 이제 어쨌든 MSG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그렇죠. 자연의 감칠맛이죠. 궁금하다. 진짜? 기가 막혀.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아 정말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살에 이게 다 뱄네 향이. 와. 한 두 시간 했나? 그죠? 두 시간 된 같죠. 된 밥이랑 또 잘 어울려요. 근데 윤군이 왜 이렇게 까매졌어요? 타신 것 같아요, 뭐. 가만 있어. 드론이야? 네. 우와. 가만 있어. 우와, 야 이거 얘 맞는 거. 아니 벌, 뱀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죠? 어우, 저 너무 크다 근데. 가만히 있어. 갈 때까지 무조건 있어야 돼. 윤구야, 진짜 가만히 있어. 근데 왜 오늘 윤구 씨한테만 계속 이렇게 하면 아니죠? 아니, 눈까지 감아야 될 필요는 있나요? 아, 근데 야,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무서웠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윤구 쏠면 큰일 나. 얘 진짜 무서워요. 가만히 있으면 안 쏴. 진짜 가만히 있어. 지가 알아서 갈 거야. 숨 쉬어도 돼. 가만히 있어. 너한테 간다, 계속. 가만히 있어. 간다. 가서. 아. 오. 갔어. 얘 진짜 무서워.
진짜 바로 병원 가야 돼. 나 최고다 진짜. 근데 유리가 너무 아니야 무섭잖아 진짜. 맞아 진짜. 살짝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살짝만 한 번만. 아 너무 보고 싶어. 지금 윤구를 일부러 이렇게 까맣게 한 게 아니죠? 왜 제 맛이 이렇게 까매? 오늘 처음 들었어.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아, 예능신이 왔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술이 다네요. 아 소주인가요? 아, 아무튼 와. 고맙다. 네 소주 한잔 했어요. 아, 원래 그거 가져가지고. 저 이럴 때 아니면 나오지 못한 거. 그지. 아니 사실 내가 니들 여기까지 부른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런 것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 사실 공연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공연하다가 멈췄었지? 네. 멈췄었다가 아유. 지금 최근에 지금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저희도 무지개예요 지금. 지금도 계속 네. 취소되고. 콘서트 다 맞았어요. 대학로가 난리예요. 난리야 진짜. 신만의 노래 요새 뭐예요? 저요? 또 가다요. 그럼 많이 그걸 많이 있어? 일은? 네 꾸준히 있어. 꾸준히 있어. 다행이네 그래도. 어쨌든 지마님도 가장이니까. 또 가장이고 그죠? 뭐, 네. 뭐든 해서 어쨌든 수익을 내야 또 가족들 챙기고. 네. 근데 그나마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진 거야. 한 달 보름 전에 이제 이 친구들이랑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뭐 그때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일도 없고 막노동도 하고 싶은데 네. 그럴 공간이 또 없어. 네, 네, 네. 건설업이 안 되니까. 알지 나도. 나도 뭐 애 낳고 아르바이트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했지 정말 아르바이트 끝나고 공연 가서 또 공연하고 본인께서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으니까 아, 맞죠?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너무 잘하니까 막노는 거지. 저 친구 또 오토바이 배달하다 넘어져가지고 또 이게 아유 그런 부분들이 좀 길게 할 수도 없죠. 맞아요. 짧게 공연 들어가거나 뭐 갑자기 또 무슨 영화에서 또 영화 스케줄 있다고 그러고 거기 맞춰야 되니까 이게 참 맞아. 뭔가 하기에는 포기하지 않는 이상 뭘 진득하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오롯이 그냥 연기만 하고 싶으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기초 생활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제가 옆에서 뵀는데 약간 좀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왜냐면 또 그때 그 기억이 갑자기요. 예. 아이고. 저희가 이제 가끔 울거든요. 그래서 휴지가 항상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또 사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시지만 사실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도 많이 아니까. 생활이 좀 그래도 여유로워지실 때까지 한 얼마 정도 걸리신 걸까요? 뭐 이렇게 일을 좀 그래도 편하게 한 시기가 한 5,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네. 17, 18년? 예, 계속 공연하고 연극. 그러니까 연극이 하고. 도대체 뭘까요? 보면 그렇게 힘들고 사실은 버리는 크지도 못하고 연기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매력이란 게 뭘까요? 그러니까요. 흔히 연극에 한번 빠지면 마약보다 무섭다라고 하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이유가 있다면 너무 좋은 거, 그냥 좋다는 거죠. 무대 쓴 게 좋고 나로 인해서 웃고 울고 자신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보고.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영화나 뭐 이런 다른 드라마나와 비교할 수 없는 공연의 어떤 그 문학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혼자일 때는 뭐 젊을 땐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근데 가장이 되고 이렇게 챙겨야 되는 식구가 생기면 이제 점점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보면 진짜 연기 잘하는 분들 딱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렇게 다져놨던 게 딱 터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최기하시죠. 좀 여기 되게 굉장히 먼 곳이지만 이렇게 와서 하루 뭐 잠깐 있다 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몸을 움직여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고 어쨌든 상황은 좋아질 테니까 좀 더 으쌰으쌰 해서 힘을 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힐링 돼가고 갑니다. 진짜 몸보신하고 가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아,
니언 이어지고. 야, 우리 해도 지는데 우리 연습하던 거 한번 해볼까? 예? 연습하던 거? 야, 딱 분위기가 딱 좋아 지금 해가 딱 걸렸어. 어, 뭐예요? 악기예요? 어, 되게 저분 되게 독특하시다. 악기예요? 꼭 모시고 싶습니다. 우와, 근데. 아무래도 나 어?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아, 저 노래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한번 꽂혔어요 지금. 저 노래. 저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봐요. 어, 많죠. 네, 서울에 살 때. 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이게 한 연습을 한 500번 했는데 쉽지 않네요. 아이고. 와. 어, 근데 자세가 좀 잡아보신 자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타악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소매지, 도해지 이런 데 소매지 된 곳에 가서 좀. 네. 어쩌면 너는 아직도 이해 못하지. 아니, 목소리 너무 부드러워. 어, 네. 내가 너를 모르는 것처럼 말하시는 것처럼 여기까지만 잘했어. 언제나 끝났네. 갑자기 술 한잔 하시고. 와, 좋다. 둘 중에 하나 유니폼은 다 이뿐인 거. 자, 꺼줄까요? 아, 네. 아, 죄송한데 정말 웃기네요. 잠깐만, 아, 토를 너무 높게 잡았어. 토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뭐가 안 맞는데? 진짜 재밌으시다. 아, 어차피 다 쓸 거 아니니까 이어서. 하지마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주식이라 어디 스윙 가서 이렇게 할 공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가네요.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몰래 보는 재미는 있네요, 이분들은. 진짜 신났어. 섬이라 다행이에요. 너를 다시 만나면 좋을 거야. 아, 너무 신난다. 그래, 저건 신안이라 좋다. 강화도면 안 될 것 같아. 돌아가야겠어. 있는 건 모두가 쉬었어. 아니, 안 끝났는데. 와, 정말 잠은 잘 자셨을 것 같아요. 잠은 목까지. 아, 나 같이 가서 저기서 밥 먹고 싶다. 야, 저기서 한 번 더 하면 이제 끝나는 거. 대화까지. 야, 진짜 미안하다.